장모는 흔들거리면 뭐 흔들거리는 대로 그냥 쓰고 결국은 노인네가 할 수가 없는 거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식탁이 고장났나 보죠. 빙글빙글 돌아도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 판때기가 윙윙 돌아다녀도 그냥.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 많았었는데. 이걸 늘 고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그걸 또 막 나사 보러 가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꼭 고쳐놓으리라. 회전 탁자처럼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럴 땐 멋있어 진짜. 멋지시다. 원래 근데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면 진짜 멋있어요. 행동으로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진짜 멋있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면 딱 하면 딱 고쳐지는데. 세 권에 이 밑에가 세 권에. 13년 이거 13년. 13년요? 아 제 차는 10년 됐어요. 굴러다닌 차도 10년 타는데 식탁은 당연히 13년 써야죠. 아 여기 좀 바닥 좀 닦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1분도 채 안 가서 잔소리. 바닥 쓰르라고.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왜 잔소리라고 그래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어떤 소리는 큰 소리고 어떤 소리는 잔소리예요. 그냥 뭐 저렇게 고쳐줬으니까. 왜냐면 다 고쳤어. 어머니 여기 좀 뭐 좀 같이 딱 뭐 닦아요 이러야 되는데 닦아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마가 움직여야지 이제 건강이 좋다 해서. 세뇌됐어. 세뇌됐어. 포장의 왕 진짜. 아니 포장이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하는 거 무슨 말씀하세요? 하트나 좀 바로 해주세요. 아유, 미담. 아유, 보호를 너무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집어졌는지 바로. 좀 보고 안 계 내놓고 보호를. 식탁이 이렇게 튼튼해졌는데 보세요, 하나도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봐요. 예? 어? 네? 아로. 심심하시죠? 게임 해가지고 지면. 운동하게 할 거야? 운동하게 할 거야?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밤중에 달밤에 체조 한다더니 진짜 달밤에 체조는 그러니까 배 요거 살 빼는 배 요거 살 빼는 아이고 아니 그냥 뭐 누워서 하는 건데 뭐 어려워요? 뭐 시키려고? 저기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뭔데? 달리기 다리 쓰는 거? 예. 네. 이기면 안 하셔도 돼요. 해야지. 예. 네. 내가 뭐 그거 무서울까봐. 아유, 그럼요. 딱밤도 맞았는데 뭐 모르면 못하겠어. 그럼 끝까지 끝내 무서울 건 네. 없어. 뭐든지 내 무서운 건 없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오늘은 가서 서른 시간은 어떻게 있을까. 뭐 저도 이제 TV에서 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노력을 하시네요 많이. 놀이는 저기 게임은 뭘 할 거냐면요. 백년 손님, 뭐 자기야 백년 손님. 그러면. 자, 기야 백년손님, 자, 기야 백년손님, 자, 기야 백년손님. 그 저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고음이. 예. 그나 웃음이 나와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연. 어쨌든. 자기야 백년손님, 일곱 글자가 되는 거야. 자기 자는 왜 붙여? 백년손님은 그냥 백. 네 글자만 하자고? 응. 그럼 해봐요. 백. 아, 그 뭐야. 누구야? 오, 드디어 김서방님. 한숨 웃어 나오세요. 생각 안 하시는데? 안 하시고. 용가리, 용가리. 아직까지 마음이 무겁죠. 처가에 가서 1박 2일 하려니까. 저 하늘하고 좋았었는데. 살짝 말해도. 저 마음 안 한다. 야간대게 부어 가시네. 자기들은 안녕하십니까? 아유 왔어. 좋아하시네. 바늘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시원하게 하고 건강하시지? 그래. 예. 어휴. 얼굴 좋은데. 장모님은 그거 매주 하려 요가 한다고. 아, 야, 요가 하세요? 아, 요가. 아. 요가. 아, 비 오시는데. 아. 그럼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비도 오르니까. 알겠습니다. 아, 얼른 가죠. 예. 조금 좀 늦은. 예. 끝날 거예요.
직접 뽑혀. 아, 장모님이시라고.